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나무 영상입니다. 4월 14일인데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보니까 꽃이 폈네요. 자, 이 사과나무는 품종이 시나노 레드고요. 7월 말에서 8월 초에 따는 품종입니다. 세달 보름 정도 되면 따는 그런 나무들과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사과나무에 꽃이 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는 요 꽃이 하나가 전부 사과가 달립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사과는 이제는 가수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꽃을 하나를 남겨두고 따는 걸 적화라고 얘기하고, 여기 전부 내비두면 사과가 전부 다 열리는데요. 이 사과가 열린 상태에서 가장 좋은 사과를 내비두고 나머지 따내는 것을 접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과를 관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꽃이 수담스럽게 이렇게 펴 있습니다. 이렇게 펴 있는데, 자, 여기 한 화방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폈고, 여기도 이제 다섯 개 폈는데, 전부 다 사과가 되죠. 일반적으로 여기 제일 큰 꽃이 제일 사과가 크게 됩니다. 이게 또 뭐가 똑같은 거냐면은, 그 야생의 세계하고 똑같이 새들의 부화 같은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새도 뭐 하루 이틀 부화되면은, 먼저 부화되면 엄청나게 위력을 발휘하듯이, 꽃도 같은 요 꽃받침, 꽃방에서 여기서 꽃이 펴도 제일 먼저 피는 꽃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과나무 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지주대를 세웠는데, 이 지주대를 세운 이유는 이제 사과는 양쪽으로 똑같이 균형 있게 달리면 괜찮은데, 균형 있게 달리지 않고 한쪽이 더 많이 달리고 한쪽이 적게 달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사과나무는 뿌리가 얕게 옆으로 다 퍼지는 천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뒀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는 보면 요거는 작은 가지에 굉장히 많은 꽃이 왔습니다. 많은 꽃이 왔는데 실질적으로도 여기서 많이 달아야 한 3개 정도 다를 수 있고, 나머지는 뭐 3개도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가지가 이렇게 빳빳해가지고 세개 잡으면 가지가 꺾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줄이 쭉돼 있는데요. 이 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유인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인줄. 대개 유인을 할 때는 이렇게 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또 여기다 추를 다는, 사과나무 전용 추를 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제 클립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전 전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클립을 구해가지고 클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는 나무가 경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작은 가지는 여기는 하나만 다뤄도 이게 사과가 쭉 가지가 늘어지게 되죠. 그럼 상당히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나무가 이렇게 전부 옆으로 늘어져가지고 거의 땅하고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자, 이제 저쪽에 그 우리 집 옆에 은행나무인데요. 은행나무는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죠. 자, 이 사과나무도 역시 속성이, 나무는 생장점이 있어가지고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달리지 않나서 일부러 사람들이 이렇게 땅하고 수평을 되게 만들어주면 얘네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땅을 보게 되니까, 어?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죽으면 안 되겠다. 빨리 자손을 번성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수확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나무를 이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나무를 이용해서 이제 더 수확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꽃이 와서
꽃이 없고, 이제 여기도 근처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양쪽에 이렇게 꽃이 있죠. 이렇게 꽃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하나만 달아야 되지, 두 개를 다 달면은 이 나무가 꺾어지고 맙니다. 꺾어지고 휘어져서 안 되고. 자, 이제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냉해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냉해는 없을 것 같아요. 모르죠. 또 혹시 베란간에 뭐또 서리가 느린다든가 그러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냉해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면 적당량의 꽃이 폈다고 폈다라고 봐야 되고, 이게 나중에 또 이것도 솎아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달리면 과일도 작을 뿐더러 어려움이 있고. 자, 지금 여기 이제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이제 거름인데요. 되게 일반적으로다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난해 11월 달 정도 그렇게 이제는 거름을 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차저차는 못하고 올 봄에 부랴부랴 줬습니다. 예, 부랴부랴 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게을렀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사간잎이 뭐 가지도 그렇고 무성해 보이지 않는데, 여름 되면은 햇빛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성해집니다. 무성해지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요 아주 지금 보면은 요 사과나무 요거 가지가 굉장히 요 가느다랑하죠. 가느다랑한데 이것도 그래도 3년 이상 된 그런 가지입니다. 사과나무는 3년 이상 된 나무에만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주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의할 때 주의하셔야 될게이 가느다란 가지라도 전부 다 잘라버리면은 나중에는 꽃이 하나도 안 오는, 정말 그냥 그 잎만 무성하게 달린 그러한 나무를 갖게 된다는 것에 전제할 때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제할 때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제가 전부 전지를 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전지를 못했어요. 전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냥 대략 막 잘라내고 합니다. 잘라내고 하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과일이 달렸을 경우 이 과일이 굵어지게 만드는 법. 자, 적심을 해서 굵어지게 만드는데요. 그런 적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게 사과를 많이 달리기 위해서 염지라는 거를 합니다. 염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비틀어가지고 그 속에 안을 그 나무 목재를 끊어내고 겉에 부분에 연결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나무가 과일을 많이 달리는 그런 속성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그런 방법입니다. 농사짓는 그런 방법인데, 아무튼간 인간이 지금 뭐냐면은 그 과일을 나무의 그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솔직히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오늘 날은 덥지만 하늘은 맑고, 자, 저 이제 상단부 정리인데요. 쭉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단부 생장점을 자르고 대신할 수 있는 그 가지를 하나 내두면서 계속 끝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무가 계속 올라가서 지나치게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그루 정도 전원주택을 지면서 10그루 정도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전부 제거하고 3그루 남았습니다. 3그루 남았고, 여기에 오늘 영상은 올사과잎 신화로 레드를 가지고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올려봤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가지가 많이 늘어져도 안 되고요. 또그 다음에 지나치게 위로 올라가도 안 되고, 적정량을 유지해야 되고, 나무 수세를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몇번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제대로다가 나무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역할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나무 유인, 가지 유인, 그 다음에 또 크립을 이용해서 유인하고, 3년생 가지에 꽃이 펴서 열매가 달린다는 거 유의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사과나무는 뿌리가 얕은 천근성이기 때문에, 천근성 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그 지주대를 세워둬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그 다음, 이제 방제 같은 거 철저해야 되겠죠. 가장 무서운 게이 사과나무는 탄저병입니다. 탄저병 한번 오면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여기 이렇게 보면 주변이 전부 이렇게 이제 산이다 보니까 이 산에서 뭐 까치들이하고 새가 와가지고 그냥 싹 먹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간 그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